유럽 열강이 북미 대륙을 점령하기 전 그곳에는 수천 종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60여 종의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 침공을 해오자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환경 속에서 그 인디안들이. 그래서 스스로 단결을 위해 범인디안 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우와우 문화축제로 자긍심을 고양하였다고 합니다. 파우와우의 의미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축제는 이글 스태프가 행렬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수리 부대가 행렬을 이끌기도 하고, 남성 전통춤, 남성 그레스 댄서, 여성 전통춤 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큰 드럼에 여러 명의 남자가 둘러앉아서 연주를 하고, 여자들은 북을 빙 둘러서서 높은 음역의 노래를 하기도 했답니다. 높은 음이 자주 등장하는 편이고, 하강 선율을 이용하거나 불완전한 반복이 나타나는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파우와우 축제 때 사용되던 음악, 그레스 댄스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로키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족입니다. 이로코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650년에는 인구가 불과 2만 2천명이었지만 그마저 천년두의 유형으로 절반은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 백인의 문화를 대폭 수용한 부족이며 미국 정부는 원주민 교육의 시범 케이스로 1769년 다트머스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유 문자를 가진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체로키가. 이들은 문명화된 다섯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최대의 체로키는 인구 약 25만 명으로 오클라호마주 남동쪽 오작스 고원 타레카라는 곳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이외의 체로키 족도 많은 주요 분산이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 정부의 부족 승인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는 약 32만 명이며 1838년 미국 육군의 군사력에 굴복당했던 체르키족을 비롯해서 6만 명의 5대 부족이 미시시피강 서쪽의 오클라호마 주로 이주를 강요당했을 때 이주는 도보로 진행이 되어서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눈물의 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의 노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걷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족들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모두 듣고 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네요. 자, 오늘의 끝곡으로 트리오 와렐라의 현대화된 체로키 모닝송, 체로키 모닝송을 들으면서 작별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